지난 17일 영주시 하망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망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하망 더 한방체험 플러스 특화 사업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영주시 관내 기업 및 단체 15개여 곳에서 후원하고 한방진료, 물리치료, 약초전시, 한방차, 약초주머니 체험, 금연클리닉, 먹거리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.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건강하망 더 한방체험 플러스에는 추산 1,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지역의 예술인들의 공연과 주민자치 동아리 공연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.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하망동 동장님, 또 특히 우경대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, 우리 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. 건강하망 더 한방체험 플러스를 통해서 한방에 아픔이나 슬픔을 날려버리시고 또 새로운 23년도를 희망찬 하망동으로 만들어 가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하망동 주민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행사는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동안 많이 못 모였었잖아요. 그죠?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첫 행사인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주시고 저도 하망동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망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. 저희들이 체험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하망동의 어르신들이 영주시 읍면동에서 봤을 때도 인구수가 좀 많습니다. 어르신들이.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뭔가 싶어서 저희들이 한방을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해지시고 금방 저희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100세 이상 사실 수 있는 그런 하망동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민자치에서 노력하고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들 오늘 즐겁게 노시고 최선이 안전입니다. 안전에 주의 유의하시고 즐겁게 놀아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